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덮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구별 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달려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저희들 이곳에 쓰임받게 하시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주님의 빚진 자가 되었사오니 그 빚을 갚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날마다 날마다 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자유통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가에 헤엄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광은 목사님을 세우셔서 저희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세상 군대가 아니라 예수의 군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의 세력, 원수 마귀의 세력을 예수의 군대가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예수 보혈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셔서 반드시 어둠의 세력, 공산당의 세력, 주사파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물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발을 했습니다. 전국 군인들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먼저 예수 복음이 이 자리에 떨어져서 저희들이 먼저 비상을 걸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비상이 걸리게 하시고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게 주옵소서. 이것이 통회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광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저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탄생의 연합을 믿습니다. 고난의 연합을 믿습니다. 죽음의 연합을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연합을 믿습니다. 승천의 연합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기다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천년 왕국의 연합으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달을 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자 회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전국에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들이 깃발을 들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국에서 우리가 만사천 곳에서 아버지 지역 방위대와 자유마을 모든 분들이 깃발을 들고 골목골목 구석구석 마을마다 아버지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드러났사오니 아버지 국가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밝혀내게 하여 주시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문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으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이고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한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전광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준비됐어요? 천사가 여러분의 턱 밑에 금그릇을 받쳐놓은 것이 보여요? Putting a golden vessel right underneath your chin.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물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의 금그릇에 받들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거기다 쏟아 부으면 그 빈 그릇에 불을 담아다가 여러분의 대가리에다 갖다 쏟아 부으려고 준비됐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믿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주의 보좌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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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나의 주님 사 성령님 기름 부어주소서. 주여 주 예수님 회사 성령님 손 높이 들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살아계신 주님 이 예배 다운 모든 성도들 모든 병을 싹 고쳐주세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모든 성도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먹 쥐시고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Let's say to one another, the Lord is with us. 앞뒤로 다시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This is a clear fact. 아멘. 뭐가 사실이요? So what is the clear fact? 뭐도 모르고 따라하고 난리야. You just follow after me without knowing. 뭐가 사실이냐고. So what is that fact? 예수님이 이 자리 함께 계신다 이거야. The fact the Lord is with us.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 So let us grasp Jesus. 안녕하세요 그래. And shake his hand saying hello Jesus. 사랑해요. I love you. 미치겠어요. I love you madly. 아멘. 아멘. 참참 피 흘리신 손뼉 준비 역사야 주시옵소서. 그래요. 참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받는 주님 복
복음에 놀라 다 같이 일어나려라. 주님의 마음 다 같이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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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성령 불이야.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불이야 터지자 창창창창창 들려오는 구원의 근동성에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32도래 32도 Right now it is 32 degrees. 32도니까 여러분이 다 굽혀서 죽을까 봐 That is why I don't want you to die. 설교를 한 시간 안에 딱 끝내려고 내가 Be fried to death. That is why I'm going to end very quickly. 기도하면서 왔어. 기도하면서. So I prayed on my way so that I could end quickly. 한 시간 안에 짬빡하게 끝내고 I'll finish my service within 1 hour. 여러분 쉬게 해 주려고 그랬는데 So you could take a rest.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될지 이제 해봐야 알지. But who knows whether if this prayer will be answered or not. 오늘도 제목은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영. So God's historical management of salvation.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He never improvises. 계획을 세워서 한다. He always sets a plan before. 그러니까 이 계획은 언제 하나님이 세웠느냐? So when did God make this plan? 예배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야. 창세 전에. If you look at Ephesians 1, it says before 언제라고요? creation. Before creation. 창세기 1장 말고 창세기 1장 전에. But before Genesis chapter 1, before the creation of all things,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웠다. God already set a plan.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How did He set this plan?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를 알려면 지나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You can know it by looking at the passage of the Old Testament.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 거다. That is how proceeds in the plan. 1.1획도 that he made and without 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one jot or tittle missing. 우연히 있어요, 없어요? Even a sparrow falling down is just a coincidence. 전부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과 this is all by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야. And his government.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엄마 아빠가 사랑 놀이하다가 실수로 태어났을까? That your parents made love. Do you think you were made by mistake? 이거 반응이 또 시원찮네. You're not responding much. 엄마 아빠가 저녁에 사랑 놀이하다가 That your parents at night 실수로 여러분이 태어났을까? Made love. And do you think you're made by a mistake? 아니지. No, it's not. 이거는 창세 전에 여러분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딱 잡아놨다 이거야. Your birth was also a part of God's plan before creation.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것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에 짜놨다 이거예요. And God also planned for that you become.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이단이야 이단. For you to be born as Christian before creation. If you do not believe Hallelujah. as such, you are a heresy. Do you believe in this? 여러분이 지금 다 결혼해서 그 새끼 그년들을 만났잖아. And you met your 실수로 만났을까? Do you think that was a mistake?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에 But this was already 너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Before his creation, that 여자로 태어나라 born as a Korean, 너는 born 남자로 as a female, 태어나라 or a male. 그래서 그 독한 땡비 같은 여를 만나라 that you meet your very 그렇게 nasty 하나님이 partner. 다 계획을 짜놨다 이거야 And that's how God planned it before. 아이 갑자기 시험이 드네 이거. Oh, suddenly you are 무슨 놈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지랄 같은 계획이 다 있어. Put to a trial. 그 새끼 같은 놈을 만나도록 그렇게 계획했다고. Because you think God's plan is not good. 그렇다니까.
Yes, God planned this all beforehand. 그 왜 그 새끼를 만나게 했느냐? Well, then why is this? 하나님이 계획이 왜짠 않느냐? Partner of mine so bad. 너가 큰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Because you're bad as well. 하나님은 끼리끼리 다 붙이도록 For a couple, 계획에 낫지 않았다 이거야. They're of the same nature. That is God's plan.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인생이 살 거 다 살았는데 지나간 거 후회할 필요 없고 But no need to regret about 우리는 your past. 하나님의 이 계획을 뻥 뚫어내야 돼. But we must pierce through God's plan. 나머지 생에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That the remainder of your life must not be regret. 제일 큰 주제가 뭐냐? And regret. And 예수 한국 그다음 뭐야? That is gospel unification of Jesus' Korea. 이게 여러분과 내가 남은 생애 마지막 주제란 말이요. That is our very last mission. 이 주제를 하나님과 통일을 시키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In coherence with God's topic, you will have Zion Skyway. And have mass success. 하나님의 계획하고 사이클을 잘 맞춰야 돼 사이클을. That you must match to God's cycle. 내가 오늘도 사이클을 잘 맞춰줄 테니까. So I will match your cycle today as well. 하나님의 계획하고 사이클을 잘 맞추는 자는 So if you are matched to God's cycle, 남은 생애 하늘나라와 하늘나라 가서 Then in the remainder of your life, or after you go to heaven, 대박이. you will have big success. Amen. Amen. 두 손 들고 아멘. Say, men with their hands up. Hallelujah. Amen.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And how is God's plan made? 하나님은 처음에 God at first 아담 왕국을 만드셨어. 아담 왕국. Made the kingdom of Adam. 무슨 왕국이요? Made the kingdom of Adam. 그 다음에 노아예요. 노아. 다섯 사람. 노아. And then Noah. 다시 아브라함. And then Abraham. 다시 이삭. And then Isaac. 다시 야곱. And Jacob. 야곱. 다시 모세. And Moses. 다시 선지자. And the prophets. 하나님께 계획을 짜놨어. That is what's God. 왜 이런 계획을 짰느냐? What was inside God's plan? 아담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But why so? Do you think Adam was made by 아니야. coincidence? No, not even Noah. 뭐 하나님이 시대 시대마다 왕국을 세운 이유는 By each period, he set this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다 구원시켰어. Everyone who were born as a human, 마지막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 God wants to save them and to the last 아멘. destination of His, New Jerusalem. God wants to put them there. 하나님이 시대 시대별로 학교를 God, 세웠다 이거야. By each time set up these 교과서는 academies. 교과서는 뭐냐? 교과서는 textbooks? 성경인데 성경의 the 전체 요약은 뭐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If you summarize all the topics of the Bible, it is the Christ.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대의 교장 선생님들이요. And everywhere here at this circle, they're principals 지금도 마찬가지요. of that time. Same for this time as well. 이 강문 예배의 교장 선생님은 누구요? 누구? Who is the principal of the service in Gwanghwamun? 누구야? Who is it? 그럼 학생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Then should the students obey to their teachers? 여러분들은 지금 정강훈 목사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So should you obey to Pastor Jeong Kang-hoon or not? 말 더럽게 안 들어, 더럽게 안 들어. But you do not obey me. 온 김밥이 옆구리 터지는 같은 그런 질문만 말이야. That you keep on asking nonsensical questions. 문자 메시지 나한테 천 개도 더 와. And I have over 10,000 text messages to me every single day. My goodness. 아니 지난 주에 내 설교에서 가르쳐 줬는데도. Though I taught you last week in my sermon. 엉뚱한 질문을 또 하는 거야. 엉뚱한 질문을. They ask nonsensical questions again. 아우, 내가 그래서 그랬어. So I said, 대답을 짧게 했어. 지난주 내 설교한 거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들어봐. 다시. I gave a very brief 다시 들어보면 거기 해답이 다 나와. You must re-listen to my sermon, and that is where the clue is.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So even for you, you must listen carefully 믿습니까? to today's message. Do you believe this?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제일 마지막은 뭐냐? So what is the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God's salvation plan that is 새 예루살렘이 Revelations 21:1 that is New Jerusalem. Do you believe this? 21장 다시 읽어봐요. So Revelation 21:1 시 이게 하나님의 목적 지요 창조의 목적이요 섭리의 목적이요 통치의 목적이요 오늘까지 인류 역사를 운행해온 최후의 목적지가 요한계시록 21장이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어디 이해된 사람은 아멘 해봐 Say amen if you understand this. 이해된지 내가 확인 한번 해볼게. 이해된 사람은 아 해봐. Say ah if you understand. 아 할 때는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하라고 했잖아. When you say ah, you must nod your head. 다시 이해됐어요? So once again, do you understand this? 아 해봐. 아 그렇구나. Reply by saying ah. 뭐가 아야? So why are you saying ah right now? 하품한 거지, 하품한 거? Were you just yawning? 요한계시록 21장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라고 The Revelations 21 새 예루살렘이 The destination of God's plan 그럼 21장 1절부터 읽어봐요 세게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렇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날이 머지않아 오게 되어 있다 이거야. And that day it will soon come to you. 할렐루야. 아멘. 지나간 역사를 도표를 한번 보시면 If you look at the past history and its diagram. 그림표 보시면 Let's look at this 이거는 image. 이제 여기 보여요? So can you see this image? 지나간 역사는 창조 시대 이제 다 족장 시대 The history that has gone by. 사사 시대 다 지나갔어. We see the clans. 이제는 바로 And the judges.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And right now it's right 바로 before 여기 Jesus 일곱 교대 있잖아. 요한계시록 2장 3장. That we see in 일곱 교회 있죠? Revelations, the seven churches of the golden lampstand.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에 왔다고. And among those times, you're at the time of the church of Laodicea. 전 세계 교회가 다 라오디기아 교회처럼 돼 있잖아 지금. So right now, all the churches in the whole world.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They're like Laodicea, not hot, not cold. 교회 다닌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닌 것 같기도 하고. They seem like Christians, and they don't seem like Christians. And if they're busy, they don't go to church. 이러니까 지금요 이제 말세 지말이 왔다 이거야. And because of that, that is why we're at the end times. Say amen if you understand.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려고. And that's why God, in order to make you the bride of Christ. 이게 전부 다 신부학교, 신부학교. This is all academy to make a bride. 아담학교. So follow after Noah you, the academy of Adam. 아브라함학교. Noah, 이게 Abraham. 이게 다 그리스도의 신부학교라고. That this is all a bridal academy of Jesus.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부터 살고 애 낳고 so for you, that 결혼한 you live 거 together, 이거는요 예행 연습이야, 예행 연습. And you live your life. 내가 결혼 준비할 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I always say this when I officiate a wedding. 지금 너희들이 결혼하는 거 이거는 예행 연습이야. Your wed life right now, this is just 결혼은 a rehearsal. 어디냐? 어린 양의 신부. That your true wedding is a wedding.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You enter the lamb's ceremony. 아멘. Lamb's wedding ceremony. 이 땅에서 결혼 실패한 거요, 그거 질질 짜지 말고 괜찮어. Your failure of a wedding inside this world, you don't need to care about that. 아이 괜찮다니까. It's fine if you screw up your whole wedding. 차라리 그 새끼 바람 피워서 나간 게 더 나아요. It's rather better so that they. 고년 잘못 만났다고 후회하지 말어. If they have an affair and leave your house. 고년 바람 피워서 나간 거 잘된 거야 차라리. Do not be full of dismay. 왜?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러분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Why? Because God's destination is towards the Lamb's wedding ceremony.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라 그래 신부. To make you the bride of Christ. 이해되시면 아멘. Do you understand? 두 손 들고 아멘. Say men with their hands up. 주여. Follow after me. 감사합니다. Lord, thank you.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학교에 가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거야. The bridal school of 주님 Jesus. 다시 오십니다. 노래 한번 불러보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머지않아 주님은 바로 오시게 돼 있다고. 그렇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네 곧 오시네 이 참을 깨어라 이번 잠을 깨어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want Jesus to come back quickly.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이거 아멘 같은 소리 하고 앉아. What do you mean, amen? 그동안 한 일이 뭐 있다고 주님 온다고 말이야. What have you done until now?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는 것을 조금씩 지금 연기시켜 놓는 건 왜냐? And that's why God is slowly delaying his coming back because of you. 코를 때리는 여러분들이 아직 신부 준비가 덜 돼가지고. Because you're not prepared to become a bride yet. 주님이 조금 날짜를 지금 연기시켜 놨는데. That is why God little by little is delaying his time.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할 시간이 없어. But now he can no longer delay it. 빨리 이제 주님이 올 때가 됐다 이거야. Now is the time for his advent. 세계 정세를 보면 몰라? Can't you see by looking at how the world is going? You can already 아멘. know that this is the time for His advent. 오늘도 성령의 불을 세게 받아 가지고. So even today you must receive the fire of Jesus. 우리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So right before Jesus' second coming.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That we achieve. 예수 왕국 복음 통일해서. Free unification of the gospel. 저 백토더 예루살렘까지. And all the way to New Jerusalem. 복음을 한번 전하고. That we preach the gospel. 세계 제일의 선교 국가가 한번 되어 봐야 되니까. And become the number one country of evangelism. 아멘. 아멘. 전 세계 교회가 다 무너져서 다 무너져. All the countries of the whole world. 무너졌다니까. Their churches have fallen down. 유일한 희망은 여기에 강문 예배 하나밖에 But 없다고. The only hope lies in Gwanghwamun Square.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주먹 다 치어요. Let's all bump our fists and say to one another. 옆에 좌우에 주먹 박치게 해봐. 너 이거 알고 사냐? 물어봐. Do you know about this fact? 알고 사냐 이거야. Do you know about this fact?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 나온 것을 하나님께 불평해야 돼, 감사해야 돼. And that's why even for you today, you must not. 목사님이 땡볕 때 32도에다가 말이야. Whine about coming here, oh pastor. 우리를 so 말이야 hot. 불고기 만들라고 말이야. They're 어? trying to fry us. To 아니 왜 우리를 여기 불러서 이러는 거야? Why do you bring us 그 here? 이유가 있어, 이유가 There's 있어. There's a reason for that. 그러니까는 That is 우리는 why. 바로 주님 재림 직전에 right before Jesus 세계 제일의 선교 국가가 되어서. That we must become the number one missions 아멘. nation. Amen. 원수 마귀 사탄은요 100%예요 100% 100%를 국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주로 그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에 어느 한 나라도 100%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 없어 Do you think he has a country 없어요, that he 없어. has 100% government sub? No. Denmark, Sweden, Norway, a long time ago, Denmark, Sweden, Finland, Norway, Finland, 독일, and Germany, and places like the United Kingdom.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전체를 통치한 때가 있었다 이거야. There was a time when Jesus took full control over those countries. 1930년도에 예수님이 Even in America, 전체를 30s,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어. There was a time when God took full 내가 control 미국 공회 가서 1930년도에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When I heard about the stories of the 30s, 교회와 학교 that the 학교와 and the 정부 and the church and the government 이게 선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they had no boundaries 그러니까 in between 학교 가도 학교가 교회예요 so even the church 수업 was 수업 시간에 다 주기도문 하고 the school was a church 다 기도하고 예배 they recite the Lord's prayer 수업을 시작하고 할렐루야 and pray before class time 세상 정부도요 전부 교회예요 교회 and even the world's government this is all church 지금은 다 무너졌어 they had a period of such but now they've fallen down 이제 지금 유일한 희망은 and now the only hope lies 강문 in 교회 하나밖에 없어 this church of Gwanghwamun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that we must all rise at once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순교자의 정신으로 일어나 가지고 that we must rise with the spirit of martyrdom 우리가 마지막 일을 한번 해보고 that we must accomplish this last mission 주님 나라에 가야겠다 이거야 and then go to the kingdom of the Lord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this? 동의하시면 아멘 then say amen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경영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so if you look closely at the historical management 결국은 이게 다 메시아 학교야 메시아 학교 무슨 학교요? all a school of Messiah 메시와 예수 그리스도와 일곱 개를 연합을 시키려 그래. 첫째, 탄생의 연합. Number one is the unity of birth. 설명 안 해도 되겠지? So do I have to explain 둘째, further? 둘째, 따서 고난의 연합. Secondly, the unity of suffering. 설명 안 해도 되겠지? Do I need to explain further? 셋째, 따라서 합시다. 죽음의 연합. The third unity of death. 아멘. 아멘. 넷째, 뭐야? The fourth is 승천의 부활의 연합. Unity of resurrection. 다섯째, 뭐야? The fifth. 승천의 연합 Unity of Ascension.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And 무슨 today, 연합이요? Following after last week's 재림의 sermon, 연합 재림의 연합 It's a unity of the second 연합. coming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짜져 있다 이 말이야 And that is how God's Bible is 오늘 planned.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연합 속으로 So today you must all go inside the second coming that you must be combined as one. Hallelujah. Amen. 그래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된다. That is how we can become proprietors of New Jerusalem. Do you believe this? 신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된다 이거야. That you can become the bride, the proprietor. 일곱 개를 연합해야 돼. The Lamb's wedding ceremony. 오늘은 재림의 연합, 재림의 연합. These seven unities.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지난주 설교한 걸 잠깐. 1분만 반복하자면 다니엘 시대 다니엘 시대 무슨 시대요? Sermon, at the time of Daniel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That he was taken captive to Babylon. 그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단 말이야. And at the moment King Nebuchadnezzar had a dream. 큰 동상을 봤다. 동상. And he saw a big statue. 뭘 봤어요? He saw a big statue. 동상을 봤는데 이 동상 잘 보란 말이야. 따서 머리는 And the head 금이요. was made of gold. 가슴은 the chest 은이요. was made of silver. 배는 the stomach 노시요. was made of bronze. 두 다리는 the two legs 철이요. were made of steel. 발가락은 and the ten 열 개요. that there were ten toes. 그때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내려오더니 and at the moment there 돌, came 돌 내려왔지. down a stone from 돌이 heaven. 돌이 내려오더니 동상 전체를 다 부셔버리고 and it crushed the whole statue. 동상이 다 가루가 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and all flew away.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점점 커지더니 and that stone that came down from heaven 세상을 다 덮었다 이거예요. started to expand and grow bigger and covered the whole universe. Do you believe 그래서 this?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걸 so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박사들을 다 불러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박사들이 하는 말이 어젯밤에 꿈을 꾼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야, 내가 꿈 내용을 먼저 말하면 니들이 둘러 대려 그랬지. 아,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방 왕치고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안 돼. 너희들이 해석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꾼 내용부터 I don't ask for interpretations, but start from the content, which was the head was made of gold, the chest of silver, the stomach was made of bronze, the legs were made of steel, the toes, there were ten toes, and at the moment a stone came down from sky, and crushed that statue. Started from the content of my dream, you must tell me, then later on I will believe in your interpretations. 느부갓네살 왕이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요. This King Nebuchadnezzar, he was very quick and genius. 그랬더니 박사들이 대들기를 왕이요 역대 왕 중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Rebelled against him, saying, "What do you mean?" 꿈을 꾼 내용을 말씀하고 you must first 해석을 말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And then we shall interpret it for you. 군대 장관 아리옥 일로 와. 이 새끼들 다 잡아. And then he called Darius. 다 처형해. And put them to an exile. 그래서 다 처형하는데 put them to a death penalty. 숫자를 세 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다 세보니까 so they counted them one by one. 아, 여기 보니까 네 마리가 빠졌네. But there were four persons missing from that list. 누구냐? 다니엘 따서 다니엘. Of doctors, that was Daniel. 사드라, Shadrach, Meshach, Meshach, Abednego. Abednego. 야, 이 새끼들 어디 갔어? 빨리 와. And he said, "Where are these bastards?"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 왔어. 왔어, 불었어. 왜 이렇게 우리가 죽임을 당했냐? 야,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했다고 난리 났다 이거야. 그때 다니엘이 믿음으로 선포한 거야. And at the moment, Daniel, with a speech,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세요. Brought me in front of the king. 내가 그 꿈을 아르켜 드리겠습니다. And I shall tell him what his dream was. 근데 그때까지 다니엘은 꿈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But till that moment, did Daniel know the content of the dream or not? 하루라도 더 살려면 칠러 봐야지 어떻게 하겠어. He did not, but if he were to live another day. 내 배짱하고 똑같아. He had to have some guts to claim this firsthand. 어차피 죽을 것도 아니야, 뭐 어차피 죽을 거 말이야. He had the guts just like me. 질러나 보고 죽어야지. That I must first proclaim this before I die. 그래서 왕 앞으로 데려갔어. So he was brought before the king. 그래, 너가 이걸 해석을 알겠냐? And he asked Daniel, "Do you know this interpretation?" And Daniel said, "If you just give me one night, 내가 해석을 다 알려드리겠어. To interpret this, and I shall know this." 해석 말고. But he said,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꾼 내용부터 말을 하겠냐? I don't need any interpretations. You must tell me what the content of my dream is. 당근, 당근. And Daniel said, "Of course I will do that." 뭐라고? He said, "Of course." 그러니까 하룻밤만 기회를 줘. 그래 so give 좋다. Me just one night. 내가 하루는 참을 수 있어. Your Highness, and he said, "Okay." 그래 가지고 다니엘이가 집에 돌아와서 so Daniel would return back to his house. 사드랑, 메삭, 아본네고한테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했어. And called his three friends. 야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제. He said, 저녁에 잠자지 말고 철야기도 해, 철야기도. Don't sleep tonight, but you must have overnight prayer for me. The king had a dream.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And I must find out what the content of the dream is. 말고 철야기도 하라. So tonight, do not sleep, but have an overnight prayer for me. 다시 한번 해야 돼. So even for Gwanghwamun, we must have an overnight 아멘. prayer one day. Amen. 철학이도 할 테니 그때 올래요? Then do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is overnight 진짜로? prayer? Do you really want to? 밤새도록 철학이도 한번 해야 돼. That we must pray all night. 옛날에 5년 전에 철학이도 한번 했잖아. A long time ago, 5 years ago, we had overnight prayer. 그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잖아요. And through that, Yoon-seok-er became the president. Amen. 기도하는데 드디어 다니엘한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과 똑같은 꿈이 꾸어진 거야. So they prayed and they had the same dream as King Nebuchadnezzar dreamt. 금이요. The head 가슴은 was made of gold. 은이요. The chest of silver. 배는 the stomach 노시요. was made of bronze. 다리는 the legs 철이요. they were made of steel. 발가락은 몇 개요? And it had 10 toes.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And at the moment a stone fell down from God. 그리고 다니엘에는 플러스 알파로 뭐냐? And Daniel 해석까지 also received 다 이렇게 해서 해석까지. Additional interpretation as well.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their hands up. 아침에 다니엘이가 늠름하여 갔어요. 왕이여. In the morning, Daniel visited the king and said, "Your Highness, 잘 주무셨습니까? Did you have a good night's sleep?" 그래. And he said, 내가 yes, 꿈을 꾼 내용부터 알았냐? 당연하지요, so you know 당연하지. Said, of course 말해봐라. So please tell 어젯밤에 me. 왕이 큰 동상의 꿈을 꿨죠? You dreamt of a big 머리는 statue, 금이죠? Correct? It was made 오. of gold, right? 어, 이 새끼 진짜 안 해? Oh, you really know. 가슴은 은이죠? The chest was made of silver, correct? 이 새끼 진짜 안 해? Oh, he really knows. 배는 노스로 돼 있죠? And the stomach was made of bronze, correct? 그만해, 그만해. There's no need to go 해석을 further. 해석을 말해, 해석. Just give me my interpretation quickly. 왜 성질머리가 이렇게 급해요, 왕이 돼가지고. Way too quick. 끝까지 다 듣고 해석을 들으려니까. You must wait for all of my explanation. 거꾸로 잡았어. Explanation. The tables have now turned. 이제 이 시대에 강화문이 칼자루를 right 거꾸로 잡았어. 강화문, we have tables 아멘. turned as well. Amen.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their hands up. 사기 선거 해가지고 192석 한 놈들요. 지금 저녁에 those who have 잠도 못 자고요. 오줌을 찔찔 싸고 있다니까. Because they had a rigged election, they're now scared. 저놈들은요, 3개월 안에 반드시 재선거 해야 되는 거야. And within 3 months, you must have a real election. 아멘. 아멘. 지금 오줌 찔찔 안 싸고 잠 잘 자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하나밖에 없어. And it's only Yoon-seok-er who is not pissing himself right now. 우리를 to 믿고. Why? Because he is trusting in us. 우리를 믿고. He trusts in us. 아멘. 아멘.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빨리 3개월 안에 재선거 명령하라고요. But even for you, Yoon-seok-er, you must put the proclaim a real election.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도요 동의할 수 없어. Or else we cannot support you 아니, further.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 만들라고 이 고생한 줄 알아요? Do you think we make all of this hassle to make you a president? 뭐요? But we are for God. Unification 아멘. of Jesus' Korea. 그래도 윤석열이가 참 유일한 희망인 것밖에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 맞죠? Because Korea was founded by President Park Chung-hee. 마지막 한 게 박정희도 못하고 이승만도 못한 하나가 뭐냐? 자유통일이야, 자유통일. Cannot accomplish is free unification.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통일이란 말이야. President Yoon Suk, whenever he opens up his mouth, he says free unification. 말하고 있어, 자유를. It is liberty that he hopes for the most. Amen. 반드시 3년 안에 자유통일 해보자 이거요. We must surely accomplish free unification within 믿습니까? 3 years. Do you believe in this? 이해됐으면 아멘. See, men, if you understand this. 그래, 해석부터 해봐라. So you must first talk about interpretation, Daniel. 머리가 금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바벨론입니다. It is talking about Babylon right now. It is talking about you, King Nebuchadnezzar. 그리고 밑에는 은으로 된 나라. 이게 메대 파산데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해요. 왕이 죽으면 이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왕의 나라를 먹어 버려요. 그게 바로 메디아와 페르시아요. 그래. Oh, is that true?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요 노세나라요 노세나라 노세나라가 헬라란 나라가 와서 또 이 세계를 점령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두 다리 철의 나라 로마요 로마 로마란 나라가 나타나서 또 세계를 먹어버려요 그때에 하늘에서 돌이 내려온 것은 이 모든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their hands up. 참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And this is so astounding.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가 후들후들 King Nebuchadnezzar he was shaking 가슴이 두근두근 and his heart was pounding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He knelt down before him and said what am I supposed to do from now on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시고 Starting from now you must obey God's words 예수 믿으세요 예수 You must believe in Jesus 뭘 믿으라고 What the should he believe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And Daniel was evangelizing King Nebuchadnezzar Amen 여러분도 하나님이 좋은 기회 줬을 때 So for you as well 예수 믿으라고 전할지어다 You must preach God Hallelujah Preach about God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오늘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는 그 몸을 절반으로 쪼갠다 이거야 Starting from now on, if you do not believe 윤석열 대통령님 God, 좀 그렇게 선언 좀 해봐 that, yeah, 주일날 교회 안 간 놈은 그 몸을 정말 쪼갠다 그래 We shall sever your body into two 그 정도 돼야 그쵸 왕이 되는 거지 Even 윤석열 must proclaim such 할렐루야 아멘 이건 또 반응이 시원찮아 You're not responding much to this 벌써 빨리 끝나자고 뭐 데모하는 거야 You want me to end quickly 윤석열 대통령이요 교회 안 가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개버린다 The president Yun Seok-yeol was proclaimed that we must sever the bodies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더니 Those who do not go to church 다니엘의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는요 So King Nebuchadnezzar 가만 안 둔다 이거요 And he said if you do not believe the God that Daniel believes in I will not let you pass by Hallelujah Say amen with your hands up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And there was a moment as such The Denmark, Sweden, Norway, Finland 핀란드 같은 나라는요 Those kind of countries 이게 존 칼빈이가 제네바에 그 의회에 고문을 할 때는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바깥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은 사람은 바로 벌금 때려버렸어요 이 칼빈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요 아이씨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면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또 인터넷에 난리 난다 전 나온 내 새끼 a lot of reports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벌금 때린다 그런다 그렇다 왜 이게 성경적이요 성경적 But this is a biblical way. 성경적으로 난 설교하는 거야 Only give sermons in a biblical way. 아멘이십니까? It says to amen.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그런데 그 다니엘이가 예언한 그대로. But as Daniel prophesied. 1.1핵도 안 틀리고 다 이루어졌다 이거. Without one single speck or jot. 1.1핵도 안 틀리고. Or tittle missing, it all became true. 바벨론 시대는 가고 메데파다 시대가 왔고. That the time of Babylon passed. 메데파다 시대가 가고 헬라 시대가 왔고. And the Medo-Persian Empire passed. 헬라 시대가 가고 로마 시대가 왔고. And Greece was gone. 이제 딱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이 뭐냐? 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We have one more piece. 요거 하나만 남았다 이거야. There's stone to come down. 요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And what is that? That is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여러분 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합될지어다. That you have unity with Jesus' second coming. 예수 안 믿는 사람은 If you do not believe Jesus as such,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I cannot call you a Christian. 가짜야, 가짜. You're a fake Christian. 이해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이해됐으면 아멘이요. Are you saying amen to this?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7장에 가서 And finally at chapter 7.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계시가 내려온 게 아니고 Now this revelation was not happening through King Nebuchadnezzar. 직접 꿈을 꿨어요. But God gave this dream. 큰 바다에서 directly to Daniel in the 짐승이 네 마리 나왔어 pool of water 짐승이 몇 마리? There appear four beasts 짐승이 네 마리가 나왔는데 There are four beasts 자 보세요 첫 번째 짐승은 뭐라 그래요? So the first 사자, beast 사자, was a lion 사자 사자 It was a lion 뭐라고? So what was it? 첫 번째 짐승은 사자라고 사자 The first beast was a lion 사자가 왔다 이거야 사자가 이해되시면 아멘 See, men, if you understand this 사자가 왔는데 두 번째 짐승은 And what was the second? 곰이 왔어 곰 There was a bear 뭐가 왔어요? It was a bear 이게 바다는 그때 바다는 페르시아 마늘 바다라 그러는 거야 And we call Persia, the sea Persia. 페르시아란 만 있잖아 기름 마시려나 나는 거 It is a Persian coast 거기에서 짐승이 튀어나오는 Where there's 왜? A lot of oil produced 그때는 전 세계 역사가 중앙아시아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And at the moment 거기서 that 짐승이 came from that region 말이야. Because the Middle East was taking control of everything 세 번째 짐승은 And third 표범이 나왔어 표범 There was a leopard 표범이 나왔는데 날개가 네 마리가 날개 네 개가 붙어서 날개 And it had four wings on it 그 다음에 다음 짐승 네 번째 짐승은 is, 이거는 짐승의 이름이 없어 It does not have 아주 name. 크고 무서운 짐승 It is dreadful and terrible. 이 짐승이 가면 먹고 부셔뜨리고 it 이 짐승을 이길 사람이 없어 and destroys. No one can win over this beast.
그때에 하늘에서 돌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moment, 그때 그 마지막 짐승의 뿌리 열 개가 있는데 이건 동상의 발가락 열 개하고 같은 거야. 이중계시야, 이중계시.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뭔 일이 있느냐? And at the moment, what happens? 그때에는 돌이 내려온 게 아니라 a stone did not come down from sky. 이제 계시가 직접 계시로 점점 더 확대되는 But 거예요. Now this expands as a direct revelation.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계시요. If you look in the Bible, even Genesis chapter 1 is a revelation about God's salvation 계시요. plan. Even chapter 2, chapter 3. 근데 이 계시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But the width of this revelation 됐어요? becomes wider and wider. Do you understand this? And at the time of Daniel, God opens this up.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내 설교를 듣고도 so even looking at Daniel's sermon,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if you do not come to church, 이거는 하나님 쪽에선 책임이 없어. This is not 하나님 쪽에 책임이 없어요. God does not bear this responsibility. 그거는 지옥 가도 너 책임이요. Though you go to hell, that 그러니까 is your responsibility. 여러분 강함은 여러분들도 하나님도 책임 없어. So even for you and Pastor God does not bear responsibility. 없어. Even Pastor Jeong Dong does not bear responsibility. Because this is how well 어? I teach. 이제 다 알아들었어요? Now do you understand everything? 이렇게 듣고도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면 돼 안 돼? Should you believe Jesus very messily, even though you? 순교자의 정신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Good sermon as such. No, you must rather have a spirit of martyrdom. Amen. 그러니까 직접 돌이 내려오는 걸로 말하지 않고 so God 그때에 does not say this in the 하늘의 하나님이 but it says, 한 the moment, 나라를 세울 것이니 God will make 뭘 세워요? One kingdom,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니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리라. And that kingdom shall never fail.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their hands up. 할렐루야. 아멘. 그래 결국은 뭐냐면 so last, 새 예루살렘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 이거. This end, this world will end in New Jerusalem. 제껴도, so whether you flip through the Bible or tear through the Bible, 장별로 다 해석해도, though you interpret the 결국은 Bible 내용은 chapter, 하나요. Alas, there's only one. 다 예수 얘기고. It is all talking about Jesus. 예수 중에서도 일곱 가지를 연합하라. And even among Jesus, says, we must have seven unities.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their hands up. 그래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나라가 끝난다 이거요. So alas, all the kingdoms end in New Jerusalem. 이걸 앞에서 한번 따라하시면 따라해봐요. 머리는 so let's follow after. 금이요. The head was made of gold. 바벨론이요. It is the Babylon Empire. 느부갓네살이요. It is talking about King Nebuchadnezzar. 사자요. It is a big. 예, 됐어요? 아시죠? 가슴은 the lion. 은이요. The chest is made of silver. 메데파사요. It is talking about Medo Persia. 아시죠? 또 이거 고레스요. King Cyrus. 이거는 이제 짐승으로 말하면 곰이요. And in the beast sense, it is 통일됐어요? The bear. Now we see this unity. 같은 계시가 두 가지로 내려온 거야. The same kind of revelation came down in two ways. 노시요. The stomach. 표범이요. Was made of bronze. 헬라요. It is a leopard. 알렉산더요. The Greek Empire of Alexander. 아멘. 아멘. 다 이제 마지막 철 다섯이다. 다리는 and the two legs 철이요. Were made of steel. 다시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It is a big and scary beast. 뿔은 and it has 열 개요. Ten horns. 발가락도 and even 개요. In the statue it has 10 그때 toes.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니 and at the moment God will make 그 one kingdom.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리라. And that kingdom established will never fail. 그 권세는 바로 성도에게로 돌아가리라. And its sovereignty will return back to the saints. 아멘. 아멘. 성도 행진곡 노래 한번 불러봐요. 이걸 이미 주기철은 알고 있었어. 주기철은 벌써 이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다고. 순교자 주기철.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든 거야. 손뼉 준비. 세게 불러봐요. 성도의 백합과 성도들이여 하늘의 전하 바라보너라 천방의 영광이지라도 이로다 발소리 나타나셨네 주여 바람 불어 높이 올라가 천사 나팔 불며 환영 아 주여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나타나셨네. 좌우에 전부 천사들 어리석고 주님께서 주고 나신 제마포이는 올라가노라. 세상은 잘 있거나 나는 가노라. 7년 월란 오기 전 나는 가노라. 오 세상아 세상아 나는 가노라.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So now do you understand? Tell 진짜요? This point. Do you really? 그러면 다니엘서 제 7장 15절을 읽고 말씀을 확인하고 이제 통과하겠어요.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또.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다니엘이가 꿈을 꿨는데 짐승 네 마리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마음에 아주 근심이 가득 찼다 이 말이요. 아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해석을 직접 해석해 주신 거야. 다음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그 짐승은 내 뭐라고? The four great beasts 왕이라 are 이거 왕 왕 내 왕이라 kings. 이거야. It is the four kings. 내 왕이라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일어난다 이거요. 자 그다음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짐승이 네 마리 나타나는 것은 내 왕이 순서대로 나타난다 이거요. The appearance of the four beasts. 다시 한번 해봐요. 머리는 It's the appearance of the kings. 금이요. Once again, the head was made of gold. 바벨론이요. It is the Babylonian Empire. 느부갓네살이요. It's talking about King Nebuchadnezzar. 사자요. And it is the beast of the lion. And the 은이요. Chest was made of silver. 고레스요. It is King Cyrus. 메데파사요. It is Medo-Persian Empire. 짐승은 뭐라고요? 곰이요. It is the bear. 아따 도 같았네. Now you know it thoroughly. 빨리 등록금 내. You must quickly pay me a tuition fee. 여러분은 신학교 10년 해봤자 Because though you go to 몰라요. seminary school for 10 years, you cannot know this. 공개 목사님들이 다니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봤어? Do you think any other pastors teach about the book of Daniel? 지가 모르니까 못 As such, why? Because they don't 모르니까. know about it. They don't know 그 about 여러분은 복 받았어. And that is why you are so blessed. 정광훈 만난 거 복 받았다니까. That you met Pastor 정광훈. 에이씨, 찔러서 절 받아. 주먹 So now let me fish for a compliment. 옆에 좌우에. Let us say to one another.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We are very blessed. 아멘. 아멘.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요. When I go by my car. 42살에 장로된 이 김학성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If I asked Professor Kim 세상에 들어도 이게 처음 듣는 거래. Who became an elder very early in his age.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합동 측 승동교회 장로가 42살에 장로 됐거든. That he went to a very traditional church of Habdong denomination. 처음 들었다는 거야. But he still never heard about such sermon. 또 옆에 또 누구이? 황준선 장로님은 4대 장로야 4대 장로 An elder Hwang Jun-sun, he's 들어봤냐니까 an elder 처음 들었다는 거야 처음 or 들었다는 four 거야 lineages, but he have never heard about 그러니까 this. 25만 장로들이요 and 강문에 왜 안 나오느냐 all the 250,000 성경을 why don't you come to 거야, 성경을 It is because you don't know about the Bible 목사들이 지가 모르면요 강문에 나가서 정강훈 설교 들으러 보충 수업 해 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Complimentary lessons.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선생들아. In our church, they have a dereliction of duty. 너희들이 먼저 심판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Do you know that you shall be judged first? 함께 30만 목사들 정신 똑바로 차려. That is why all the 300 pastors. 설교 똑바로 하란 말이야 똑바로. You must wake up and give proper sermon.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는요 저 서울역까지 뻗게 하면 서울역 We must expand all the way to Seoul station. 한 사람이 10명씩 데려와 서울역까지 뻗어가지고 Bring 10 people with them.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유통일되면 And if we have free unification, 내가 그때 이제 여러분의 본교회로 다 돌려보내줄게 Starting from now on, I will let you return back to your own church. 강문 예배는 해사 That we shall disband our Gwanghwamun service. 나는 그때 이제 은퇴하고 골프만 치러 다니는 And I will retire and only play golf. 그러나
But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till that day comes, 이게 그냥 둘 수가 없어 한국 교회를 I cannot let the Korean church just continue. 둘 수가 없다고. I cannot let them continue.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And 내 친구 손원배 목사님이 Even 이번에 Pastor 두 번째 Son, 책이 나왔어. He made he published a second book. 1천만 기독교인들은 다 사야 돼. That all 10 million Christians must 뭐냐? purchase this. 그것은 드디어 띄워 봐. 이 책 제목 치고는 참 지구상에서 참 이상한 제목이야. That is not a sermon. 그것은 뭐요? It is a very odd title. 손원배가 설교를 32년 해봤거든 미국에서. The pastor Son preached 한인교회 for 32 years. 3대 교회 중에 하나를 만들었거든. He made one of the three mega churches. 자기도 설교해봤고. And he gave preach. 성도들 가르쳐봤는데. Sermons himself and taught his saints. 그래서 한국 와서 보니까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But coming to Korea, he realized. 특별히 한국계 대형교회 목사들. That is not 손원배 sermon. 말을 잘 들어. Especially the mega churches pastors in Korea. 공부했어? You must listen to Pastor 했냐고. Son. Did you study 안 as 했잖아. much as he did? You never did. 니들이 웨스트민스터 나왔어? 안 did 나왔지? Did you graduate Westminster? 어? 나온 사람 중에서도 뒷구멍으로 들어갔지. 뒷구멍으로. You may be 어? hard. 칼빈 안 나왔지? paid money to do.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야. And that is why you as a human. 인간이 자수할 것은 자수해야지. You must confess. 그것은 what is 설교가 worth... 아니다. 왜 이 책을 썼느냐? What you must confess. 한국 교회 망한다 이거야. 망한다 이거야. Why did Pastor Song make this big? 목사들 때문에 망한다 이거야. He was worried that the Korean churches will fail. 전 성도들 이 책 한 권씩 다 사라고. Because of the pastors, and that's why all the saints must purchase this book.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if you are going to purchase this book. 가보로 가보로. That you must all purchase. 집에다가 보존시켜. And you must keep this inside your house as a treasure. 이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거요. He says that this is not a sermon. 요 성격이요 어린 양이 어린 양. His nature is just. 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요. Very mild, like a lamb. 아주요 어릴 때 보면요 꼭 기집애 같이 말하는. Completely different from me. He is just like a female. 이렇게요 말을 세게 할 사람이 아니요. Very gentle. 근데 대한민국이 망하고 한국 교회가 망하고. He never speaks sternly. 목사 장로들이 다 망하고. Before Korea to fail. 심판대 앞에 서면. Before the churches to fail. 한국 교회 목사 장로들이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줄 알아? And if you go forth to the judgment seat, 주어, do you 주어. think you will get compliments by God? No. 손원배의 경고를 들을지어다. You will be judged, and that is why you must listen to Pastor Son's warning. 4대 신학자들이 Not only 계속 Son, 지금 경고하는 거야, 계속. All of these great fourth theologians, they keep on warning. Amen. 두 손 들고 아멘. Say, men with your hands up. 할렐루야. Amen. 현역 지금 장신대. 그 교수인 김철홍 교수님은요 정말로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뭐냐 나는 정강훈 목사 설교 듣기 전에 난 이것도 몰랐다 이거요 모르고 박사했다 이거요 모르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손원배는 또 더해 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괜히 뻥치는 것이 아니니까 so I am not exaggerating 잘 들으시고 right now. So you must listen 일단 carefully. 오늘 이거 책 살래 안 살래 so today, would you want to buy this book? 살 사람은 두 손 들어 raise your hand if you're going to buy this book 안 산 사람들은 안 산 사람들은 손 들지 마 누가 안 들었나 보고 내가. let me see who are not raising your hands 손 안 드는 것 때문에 내려가서 내 머리를 다 잡아뜯어 버려 I'm going to rip out your hair if you're not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될 것은 뭐냐 what should we succeed in this world? 다 성공해야 되지만 먼저 yes, 순서대로 예수 믿는 걸 성공해야 되는데 As a priority, we must succeed in believing in Jesus. Amen. Amen. 그럼 나머지는 다 잘 되게 돼 있어. Then all things else, it shall be successful. 이해가 돼요? Do you understand this? 확실해요? Do you really understand this? 아멘이십니까? Is this a amen? 할렐루야. Amen.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so 땅에서 짐승 네 마리가 나왔어. There were four beasts that appeared. 이 짐승은 내 왕이다 이거 내 왕. And these four beasts are four kings. 순서대로 일어난다 이거야. That they will happen according to its order. Babylon, Medo-Persia, Greece, Rome. 나타난다 이거야. That these kingdoms shall appear. 이해가 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그때의 하늘의 하나님. And at the moment, God from heaven.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니. Will establish one kingdom. 아멘. 아멘. 18절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야 짐승 네 마리가 나타난 후에 하늘의 beasts, 하나님이 돌이 내려온다는 것을 이제는 직접 설명한 거야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니 그 권세는 영원하고 영원한데 이 권세가 누구한테로 돌아가냐 성도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에 지나간 6대 제국에
최고의 황제들보다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 Of the six empires of the Old Testament. 여러분은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More than those great empires. 여러분은 느부갓네살 왕보다가 더 좋은 거예요. You shall exceed them. You are going to exceed King Nebuchadnezzar. It says, Amen. 옛날의 황제들은요, 이 세상 전체를 혼자 다 가져버려요. They had all the world control. 해마다 이쁜 여자들 미스 코리아 선발돼서. They would control all nations. 그냥 완전히 처녀들. 1년에 100명씩을 새로 데리고 살았냐. Live together with 100 beauty pageants. 남자들 중에서 좋아서 웃는 사람이 나. And some males right now they're smirking. 어? 그래봤자 빨리 죽어버려. 조선 왕들이 왜 빨리 죽은 줄 알아? But do you know why the kings of Joseon died so early? 여자들요 수백 명 거니다가 다 뒤진 거야. Because they had so many women with them. 나는 왜 오래 사는 줄 알아? 서면 하나만 데리고 사니까 오래 사는 거야. Because I only have one wife. 예, 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And that is why 고레스 왕보다가 더 나은 사람들. You're better than King Cyrus. 왜 아멘이 또 들어가고 나요? Why aren't you saying amen to this? 사실이 더 낫다니까. That you're actually truly better than them. 여러분들은요. 알렉산더보다가 100배 더 나은 사람들이요. That you're 100% better than King Alexander. 여러분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보다가 1000배 더 나은 사람들이요. That you're 1000 times better than Caesar. 한 시대를 완전히 장악했던 이 황제들이 지금은 다 어디가 있어? Emperors, 지옥. Who took control of everything? Where they right now? 어디가 있다고? They're at hell. 지옥. They're at hell. 그러나 이제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면. But now all the sovereignty is upon you. 교회의 능력이 이렇게 센 거예요. And that is how big the power of the church is.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최후의 승리가 온다 이거야. So that is how you're going to have final victory. 새 예루살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That you're going to be 여러분들이 다 왕이요 왕. Prophets like a king and you.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야. That you're all going to be appointed as king and a prophet. 최후의 권세는 성도에게 돌아간다 이거야. That the final sovereignty returns back to you. 여러분은 다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요. That you're all kings of the new Messiah's kingdom. 아멘. 아멘. 내가 메시아의 나라 왕이라고 했더니 어떤 놈이요 어떤 목사가 칼이고 정강훈 2단 3단 8단 Pastor 정강, you are heresy. 지가 메시아의 나라 왕이라고 Why? Because 언제 내가 혼자 왕한다 그랬어? That I'm going to be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메시아의 나라 왕이라고 했지. Kingdom, but no, I did not say that. 설교를 앞뒤를 좀 맞춰서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All the believers are going to be kings. 그래가지고요 나를 이단을 만들라고요. Messiah's world. 소강석이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So he joined with 총에서 나를 이단으로 결의하려고 발광 떨었는데 실패했어. Trying to point me as a heresy, but he failed. 왜 목사들은요? 내가 이단 아니란 걸 다 아는 거야. Why? Because all the pastors already know that I am not a heresy. 한기총에서도 나를 이단 만들라고 별 발광 다 떴는데, 아니 내가 한기총에 25대, 26대 대표 회장인데, 이 새끼들이 요즘 점령한 놈들이요, 나를 이단으로 만들라고 하면 돼 안 돼? But I was a former head of the CCK. 미쳤어, 미쳤어. 니들이 이단이야 이 자식들아. They're crazy. You are rather the heresy. 정나온 설교 이해도 못하는 것들이 이단이. That you don't even understand my sermons.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That you're all prophets. 신나 신나. High priest just like a king.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은 본전 빠지는 거야. And even just by listening to this, all problems are solved. All the purposes each one another. 당신은 메시아의 나라의 왕입니다. You are king of Messiah's kingdom. 또 앞뒤로 해봐요. 당신은 메시아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You're high priest in Messiah's kingdom. 주먹 다치세요. 앞뒤로 해봐요. 당신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You're a prophet of this time. 아멘. 아멘. 목사들만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고 It's not only the pastors, 예수 the prophets 믿으면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 이거야. But if you believe in Jesus, God's three roles is going to enter inside of you. Do you understand this? 한 땅 낼래 안 낼래? So do you want to pay me a fee? 점심 나한테 한 끼 사줘 안 사줘? Do you want to pay me tuition? 안 사줘? Or pay for my lunch? 사줘도 안 먹어. But though you buy me lunch, I won't eat it. 더러워서 안 먹어. I won't eat it. 그 대신에 빨리 기독청 헌금을 But you must rather 3조를 완성해야 돼 3조. We must quickly accomplish the 3 trillion.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 목표가 기독청이요. World Christianity Center offering.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전 세계가 로마 교황이 다스리게 하면 돼 안 돼? That you must not let the Roman Pope take control. 지금 현재 전 세계는 교황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Right now the whole country is 기독교 나라도요, in the control of the Roman Empire, even the Christian nations. 나는 그래서 이게 내가 자존심이 붙어가지고 and that is why 반드시 로마 바티칸보다 더 센 기독청을 지어서 over us. And that is why I'm going to build the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도록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So I can let Jesus Christ rule over the whole nations. Do you believe 아멘. In this? Amen. 거룩한 성 노래 한번 불러봐. 거룩한 성 노래 한번 불러봐요. 서미 형 빨리 나와. 설마 나와. 거룩한 성 빨리 불러봐. 자, 뭐라고? 아, 또 무지개 떴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니 지금 여기에 비가 와요 안 와요? Is there rain right now? 구름이 있어 없어? Is there clouds? 없는데 이렇게 청천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것은 But even in this clear sky,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증거예요. It means that God is full of astonishment. 저 무지개는 날만 따라다녀, 날만 따라다녀. The rainbow always follows after. 아니 지금 있을 수 없잖아. 지금 It is impossible to have rainbow right now. There's no clouds at all. 이런데 봐요 청천 안에 무지개 진짜 떴어? Even in this kind of condition, 그러니까 we have rainbows. 여러분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은 And 다 주님이 기뻐한다 이거야. Right now, God is full of 아멘. Joy and excitement. 자, 거룩한 성 노래를 한번 불러봐요. 신난다. 그렇지. 어이, 감사해. 나 어젯밤 잘 때에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거다한 아이들이 이 그 묘한 소리로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 다 천군과 천사들이 와 한방 다 가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참 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명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아프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잘 보시고 시작. 호산나 호산나. 이 주먹을 딱 쥘 때면 딱 끊어야 되는 거야. You must pause according to me. 지휘자를 잘 보라 그랬잖아. Just look at the conductor. 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자. Let's repeat it next time. 알았죠? Again. Do you get this?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뭐 해야 되냐면 할렐루야를 또 해야 돼. And next week hallelujah. We shall sing hallelujah. 할렐루야 따라따라 해. 이렇게 좋은 데가 여기란 말이야. That this is a great spot. 여기가 천당이지 천당. This is paradise. 그래 안 그래? Is that true or not? 이제 그러면 다니엘서의 두 기둥을 완성했어요. And now we accomplished the two pillars 기둥, of the book of Daniel. 짐승의 기둥. The pillar of the statue and the pillar of the beast. Now we have accomplished. 중간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은 내가 나중에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해줄 테니까. I shall later on tell you. 이 다니엘서를 왜 이것을 두 기둥을 잘 알아야 되느냐? So why should you know?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뭐냐? Two pillars well, because 구장이요, the third pillar 구장, 구장. 몇 장이라고요? It is chapter 자, nine.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요. But this chapter 9, this incident is very important. 에이, 안 돼. 김식구부터 다시 주먹 쥐어. Let's all give you. 너 오늘 복 받았다. Exaggerated compliment saying you're very blessed. 복 받았어. 진짜 복 받았어. You're truly blessed. 아멘. 아멘. 이제 동상의 뜻 다 알았죠? Now do you know all the meanings of the statue and the meaning of the beast? 그다음에 9장 23절로 넘어가요. 9 chapter 23절 넘어가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또.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또.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또. 그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 이레 후에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또.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또.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귀를 쫑긋해야 돼. And now you must open up 그냥 your 들으면 ears. 이게 못 알아들어. 요한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한테 you can understand. 귀 있는 자는 들어라. And it says in Revelations, if you have ears, listen. 여러분 지금 육신의 귀는 있어 없어? Right now, do you have physical ears?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Yes, everyone has ears.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But you must have an ear that you can listen to God's words.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So those who have ears, 여러분, listen.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요 구장의 해석을 잘 들어야 돼. So if you have ears, you must properly 믿습니까? listen to the interpretation. 그래서 of chapter 다니엘서는 9. 세 기둥으로 돼 있다 이거야. So the book of Daniel is comprised of three pillars. 동상의 기둥. Number one. 짐승의 기둥. The pillar of the statue. 그다음에 구장이 70일의 기둥이야. And then the pillar of the seven weeks. 이 다니엘이가 이제 동상의 계시를 받고. 70 weeks and now Daniel. 누구간 내산을 통하여 받았어. After having this. 아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Revelation of the statue. 마지막으로 돌이 내려와서 세상을 끝내는구나. He realized how the world is going to go. 그다음에 짐승의 계시를 다니엘이 직접 받은 거야. And he received directly. 사자요, 곰이요, 그다음 표범이요. 크고 무서운 짐승. 하하. The revelation of the beast. 하하. Of the fourth beast. 나라가 And he said, "Aha." 이렇게 하여 끝나는구나. This is how all the kingdom shall end. 그리고 난 뒤에 다니엘이가 그 유명한 21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Daniel started his very famous 21 days fast. 동상의 기둥과 짐승의 기둥에는 Why? Because 이스라엘 백성 얘기는 없는 거야. Of the two pillars. 그러니까 그때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야. It did not talk about his own 그러니까 country.
아니 세상 나라가 뭐 바벨론이 오고 뭐 메데파사가 오고 헬라가 오고 말든지 자기 나라 얘기는 이 계시에 없는 거예요. 두 기둥 속에 동상의 기둥 짐승 기둥 속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가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어요. 쌩떼를 쓰기 시작한 거야.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야. 금식의 제목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 He said, Lord, 주님, Lord, 누가 이런 거 보여달라 그랬어요? I don't need such information. 성경에는 없어, 내가 지어낸 거야. Well, that's not actually stated in the Bible, but I just made it up. 아니, 뭐 바벨론이 오든 메데파사가 오든 Whether 망하든 Babylon, 왕들이 Empire, 제목이 Medo 망하든 Persia, 그거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거야. Whether these empires fail or not, that is not up to my consideration. 누가 이런 거 보여달라 그랬냐 이거야. I don't need.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셔야지. This kind of information, I only know to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to my country. 그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대 나라 말이야. And this Jewish state was captive to Babylon.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걸 보여달라고. Israel, what is going to happen to us? 그래서 21일 금식이 시작이 된 거야. That is why he started his 21 days of fasting. 이것도요 일반 목사님들은요 다니엘이가 21일 금식을 왜 했는지도 몰라요. All the other pastors, they don't know why Daniel fasted for 21 days. 새벽기도 21일 다니엘식 작정기도. And they start their Daniel style of 21 days of fasting. 여기 나오라 근데 여기 나오라. And about to cuss. 뭐가 뭔지 오줌이 똥인지 모르는 거야. They don't know what is what. 다니엘식 21일 새벽 작전기도 첫날 해봐라 되는가? But though you have the style of Daniel and fast 다니엘과 days, 같은 내용으로 아니하면 for eternity, 기도해봤자 헛방이요. If you don't know the concept of Daniel, 다니엘이가 then that is 왜 21일 금식했느냐? No good. Then why did Daniel fast for 21 days?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 걸 보여달라. Because he wants to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to his own country. Do you understand? 21일 금식이 끝나는 바로 그때에 and at the moment of his end. 천사가 폴폴폴폴 날라와서 The last day of his fasting, 다니엘한테 인사를 하는데 Angel Gabriel flew to him and 이야, said 여러분 천사 안 만나봤지? Have you seen an angel? 나는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Do you think I've seen an angel myself or not? 내가 만나봤으면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 If I had not seen an angel, how can I give a sermon as such? 잘 들어. So that is why you must listen very carefully. 폴폴폴폴 날라오더니 That it flew down to him.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An angel 다니엘아, Gabriel, he greeted Daniel and said 너가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그 기도 Daniel, 하늘에 닿았다. Your prayer that you continue for 21 아멘. days it reached to heaven. 하늘의 하나님이 들었다. The God of heaven listened to your 그래서 prayer.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켜서 so God let 너의 me 기도하는 내용을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거야. Deliver his response to you.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Let's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the Lord.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Do you understand till this point? 그래 놓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And after that, 너가 said, 21일 금식한 것은 바로 너의 민족, 유다민족 It is for your Jewish people. 이 유대민족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That you want 이게 to 기도 know 제목인데 how they will end. 이걸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That was your prayer request and now 아멘. I have your answer. 여러분은 21일 금식 안 해도 so now, even though you 공짜로 don't pay,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For 21 days you can know the secret for free.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Let's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the Lord.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한 so 거야. So Angel Gabriel said 너 지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지. Right now you're taken captive to Babylon.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But if you live as such, 어떤 선한 왕이 하나 나타난다. There will come 선한 one 왕. kind king. 무슨 왕이요? There will come one kind king. 이 선한 왕이 하나 나타난다는 거야. He will appear. 선한 왕이 이방 선한 왕이 하나 나타나서 And he is a Gentile king.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And he will say 아니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스라엘. Who are these people? 이거는 옆에 나라 있는 그 주먹만한 조그만 이스라엘 유다 나라인데. Oh, they're Israelites from a very small country. 앞에 왕들이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아온 놈들이라고. But all the other older kings caught them as captives. 그때 그 선한 왕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And at the moment, the king will say, "That is unacceptable." 민족 자결주의지. They must have national self-determination. 어? 우드로 윌슨처럼 Just like Woodrow 모든 민족은 proclaimed. 스스로 살 권리가 있지 all countries have a right to live on their own. 민족 자결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And that is where national self-determination 아니,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내가 뻥친 거야 This is not a fact but I just made it up 그래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따사 so 돌아가라 you must go back to your own country. 아니, 자기 나라가 자기들끼리 살아야지 왜 나의 나라를 붙잡아서 종살이 시키냐 Why should you be taken captive to our country? 이런 선한 왕이 나타난다 이거야 that such kind king will appear. 아멘 아멘
그 선한 왕이 나타날 때부터 너희 나라는 동상으로 보여준 게 아니요. 짐승으로 보여준 게 아니요. It is not made of, not shown by beast or statue. 숫자로 보여준 거, 숫자로, 숫자로. It is shown as numerals, as numbers. 이게 완벽 계시요, 완벽 계시. This is a complete revelation. Do you believe in this? 선한 왕이 나타나서 And 돌아가라. 따라서 돌아가라. They say you can go back to your home country. 돌아가라는 왕이 나타날 때부터 It started from the appearance of the kind king. 너의 나라는 전체 이 지상에 있을 시간이 뭐냐? That your nation 70일에 70일에 몇 일에요? Your time to dwell in this earth. 70일에로 하나님이 끝내기로 작정했다 이거. That is the time that God has set. 70일이가 되면 뭐냐? And if you reach the 70 weeks. 동상으로는 돌이 내려온다 이거. The stone will come down. Amen. Amen. 주님이 재림한다 이거예요. That Jesus is going to have a second coming. 70일에 차면은 주님이 재림한다 이거예요. If we fulfill the 70 weeks, then Jesus is going to Advent. And in the Hebrew terms, 한 일에가 7년이요, 7년. 7년. One week equals 7 years. 7 years. 그 70이면 77이 40 뭐요? So if you multiply 70 times 7, that is 490년이 되면. And if you reach 490 years, 490년이 되면. If you reach 490 years, Amen. Amen. 490년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나타난다는 거야. New Jerusalem will appear. 세상이 끝난다는 거야. That all the nations will be put to an end. 할렐루야. Amen. 그런데 이 490년을 중간중간을 잘라놨어요. 먼저 왕이 돌아가라부터 일곱일에 일곱일에면 77이 49년이요. 49년 만에 49 years.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한다는 거야. That you can recover the temple. 학계 시대에. That you so wanted at the time of Haggai. Amen. Amen. 스룹바벨 시대에. At the time of Zerubbabel.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계시. That is how accurate the Bible is.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라는 날부터. So starting from the 희년, day. 희년, 희년. When the 50년 만에. 너희들의 꿈에도 소원인 Proclaim you can go back. 평양을 Jubilee. 점령한다는 거예요 평양을 That your only dream, 아멘이요 your only wish 한국식으로 can. 말하면 예수 한국 뭐야 Devour Pyongyang. 복음 통일을 이룬다 이거예요 이룬다 이거야 In the context of Korea you can have gospel unification of Jesus is Korea Amen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their hands up 그래서 너희 나라가 고토로 돌아가서 So your nation can go back to your home country And you can recover your temple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Recover the temple of Zerubbabel 나라를 이룬다 이거요. That you can dwell 그것이 there. 몇 년 걸리냐? 49년이 걸린다 이거야. 49 years. 일곱 일에가 쓴다 이거야. Because it's 알았죠? 7 weeks. 그러면 70일에 중에서 일곱 일에를 써먹었으니까 And it, because 나머지는 they 뭐냐? 62일에가 남았지. Out of the 62일에. 70 weeks. 몇 일에요? They have 62 일에? more weeks left.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머리를 잘 써야 돼. Start from this point, you must be clever. 머리를 잘 쓰는 말이야. You must think carefully. 그때에 And at the moment, 예? 62일에 후에 뭔 일이 일어나느냐 weeks, what will 기쁘다 구주 오신 내가 일어난다는 It will be the rejoice 기쁘다 구주 오신 내가 뭐예요 of the Lord's advent.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It 뭐라고? Is his first coming. 초림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이거예요 his birth in Bethlehem. 기쁘다 구주 오신 노래 한번 불러봐 아이, so let's sing this song 성탄절. together Of Christmas. 서미 형 빨리 찾아라, 빨리 찾아. 하도 이 돌대가리들이라서 모르니까 이거 기쁘다고 좀 불러줘야 알지. 자, 빨리 불러. 아이고 날씨 덥다.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기쁘다고 좀 세게 불러. 세게 불러. 기쁘다고 좀. 그럼 다시 계산해봐요. So now let me 이스라엘 나라가 왜 웃어? 빨리 끝내려고 빨리 끝내려고. I have to end very quickly. 날씨가 더워 내가 너무 주책 떨면 안 돼. Because it's so hot. 한 시간 안에 끝난다 그러는데. I said I will end in an hour. 벌써 몇 시간 지났나? 야 여기 이거 안 뜨고 난리야 이거 모니터가. 한 시간 반 됐어. Has it been 90 minutes? 그러면 김학성 교수님 나와서 설교해. Then Professor Kim Ah-sung can give okay. us a sermon. 자, 이제 5분 안에 끝나야 돼. Now 5분 we shall end 되니까. this within 5 minutes. 내가 이렇게 minutes. 말하는 수법을 언제 배웠냐?
주일학교 유치부 설교할 때 배운 When did I learn to say 맨날 this? 그래. 1분 안에 딱 끝날 테니까 When I led a Sunday service, I said, I will end in one minute. 이게 진짜 끝난다, 진짜 끝난다. And I will go for five more minutes. 그러고 또 선다생 얘기 싹 하면요. 애들이요. 1시간 반 동안도 안 움직여요. And if I continue as such, 쫙 빨려들어가지고 그냥 And talk about the tail of Sundashing. They would not budge for 90 minutes. 설교에 쫙 빨려 들어가야 돼. So for you, you must be swept inside the sermon. 유치부 애들만도 못해. Or else you cannot even exceed the level of kindergarten. 보세요. So 자, in conclusion, 다니엘서는 세 기둥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 The book of Daniel is 첫째가 무슨 기둥이야? The first pillar is 동상의 기둥 the pillar of the statue. 동상의 기둥은 어디서 끝나? 돌이 내려와서 when the stone falls down,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끝났지? When Jesus has a second coming, that is when it ends. 짐승의 기둥. And then the pillar of the beast. 이것도 결국 주님의 재림으로 끝났지? Of Daniel chapter 7, it also ends in God's second coming. 얘들아, 이거 왜 이거 고장 났어? 이거 왜 안 나오냐? 이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오고 난리야 이거. 왜 안 나오냐? 자, 다니엘서 다음 주에 오면 And if you come 내가 next 여러분에게 내가 최고의 선물 하나 주려고 그러는데. I'll give you the greatest gift. 다니엘서의 세 기둥. 이 세 기둥을 그림으로 그린 거 이걸 내가 다 복사해가지고 한 장씩을 다 준다 이거요. 누구한테만 주느냐? 그거는 설교가 아니다. 책 사는 사람한테만. 이거 내가 한 장씩 다 준다 이거야. 아멘. 이걸 여러분에게 집에다가 그냥 제일 잘 보이는 데가 가다 붙여놓고 And you can hang it at your house 아멘. where you can see it the most well.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바로 이 그림 지금 떴지 이거 It is this image. 이걸 내가 컬러로 복사해서 준다 이거예요. I will print it on color 준다니까. paper. And give it to you. 준다니까. I'll give it to you as a present. 그래서 다니엘서는 세 기둥으로 되어 있다 이거야. So the book of Daniel is comprised of three pillars. 근데 이 기둥이 제일 밑에 파란 걸 보라고 파란 거. And look at the three 파란 거 보여? circles. 다음 주에 내가 복사해서 줄 테니까. I'll give it to you next week. 이 파란 것이 뭐냐? The what is this three blue circles? 파란 거 성경 읽어봐. Let's read it. 일단은 제일 먼저 동상의 밑에 파란 거 읽어봐. 파란 거 읽어봐. 시 성경 읽어. 얘들아 성경 읽어. 파란 거 읽어봐. 파란 거 읽어. 시 야야 왜 읽고 난리야.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만 아이고 야 틀렸어 그러니까 다 주님의 재림으로 끝난다 이거요. That this all ends in Jesus' second coming, even for the statue. 재림으로 끝난다 이거야. It ends as a second coming. 아멘. 그다음에 짐승의 기둥 뭐 파란 거 보라. And the pillar of the beast. 다시 파란 거부터 보여줘봐. 파란 거 그림부터 보여주고 그렇지. 파란 거 봤지? Now you see. 짐승 밑에 파란 거 있어 없어? The blue circle underneath the statue. 이 파란 것이 뭐냐면 이게 다 세상의 마지막은 요 파란 거에서 인 요 성경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That is how the whole world ends. 이해가 됐어요? What is written inside the blue circle? 제일 오른쪽에 저기 봐요. 70일에 70의 숫자로 된 거. 그 밑에 파란 거 있어 없어? There's also a blue circle underneath that. 요게 성경 구절이 요게 다 뭐냐면 요것으로 세상이 끝난다는 것인데 That is how the world ends. 이것이 다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연합이요 재림의 연합. The unity of Jesus' second coming. Amen. Amen.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your hands up. Hallelujah. Amen.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연합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야. And so you must closely grasp onto Jesus' second coming today. Do you believe 총정리, in this? 총정리. So in conclusion, 앞에 두 기둥은 쉬워. 동상의 기둥하고 짐승의 기둥은요 쉬워요. 한번 들으면 금방 알아. If you just listen to it once, you can understand it immediately. But the hardest one is of 70일인데 이 70일에는 77이 49, 490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먼저 7일에를 써먹는다 이거야. 7일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짓는 지금 현재 저 지어놓은 거 있잖아.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 그거란 말이야. 그것을 짓는데 49년이 걸린다 And 이 말이야. Recovering that temple, it took 49 years. 그게 스룹바벨 시대 때 지은 거야. That is the time of Zerubbabel that they built this. 학계 선지자 시대 때 지은 거야. At the time of Prophet Haggai. 아멘. 아멘. 그와 같이 우리도 빨리 기독청을 지어야 된다 말이야. And just like that, we must quickly build a rural Christianity center as well.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Should we build it or not?
그러니까 빨리 기독청 특별 헌금을 하라 이 말이에요. And that is why you must firstly give. 3조밖에 안 돼, 3조. Quickly 3조. Give construction offering. It is only 3 trillion won. 3조가 뭔 3조가. Is that even considered money? 3조가 뭔 돈이냐고. Is that even considered money? 이 세상 돈 다 하나님 거 아니야, 하나님 거. Because all this money in the whole world is to the Lord. 여러분한테 그냥 맡겨 놓은 거야, 여러분은. It's Lord's money. 여러분은 청직이야, 청직. God just imparted it to you for a short 빨리 time. 빨리 한 달 안에 우리가 3조 모금을 빨리 해서 시간이 없어. In a month. 주님이 재림한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빨리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지. He will soon have his advent. That is why we must evangelize the whole globe. Do you believe? 그러면 일곱일에 써먹었어. Then they already used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 weeks. 62일에 지나면 기쁘다 뭐요? And afterwards 70. 초림의 예수가 온다는 거야. 초림의 예수. It'll be Jesus's first coming. 아멘. 아멘. 어느 정도 다니엘서 9장에 눈을 뜬 목사님들까지도 총신 나온 목사님들까지도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초림이야, 초림. 뭐라고요? 초림, 초림. 그러면 60일에 지나면 7일에 더하기 60일에 하면 몇 일이에요? 60 몇 일이에요? 9일이죠. 9일이지. 그럼 70일에가 지나야 7일에가 채워져야 주님이 재림하는데 이 바로 한 일에가 어디로 갔느냐? 요한계시록으로 도망간 거예요. And where does that one final week 끝. move to? 오늘 끝. It moves to the book of Revelations. I'm done for 어디로 today. 어디로 도망갔다고? So where did it move? 다시 복습 한 번 더 해보고. So once again. 다니엘아. He said, Daniel. 너가 살다 보면 어떤 선한 왕이 나타나서 As you live there,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And he will say, "You can go back to your country." 그때부터 and started from that day, 50년 희년 때, at the time of Jubilee, 너희의 그래의 꿈에도 소원인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되리라. Your only wish, which is the recovery of the temple, 62일에가 지난다. It should come true. And after that, 62 weeks will pass.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이 도표로 다 보내줄 테니까. And next week, I will show you to you as a diagram. 다 써놨어 여기다가. And even the way to calculate this. Amen. 다음 주 올래 안 올래? So do you want to come next week or not? 혼자 오면 안 돼. 열 명씩 데리고 와. You must not come alone. You must have 10 people together with you. 대한민국 교회를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we must flip 돼. over the Korean churches. 왜 성도들이 예수를 개떡같이 믿느냐? Why do the saints believe in God? 목사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And a half a filling well because the pastors don't preach well. 땅에다 중심을 두고 예수를 믿는 거야. 땅에다 they center upon the earth and that's how they preach. 우리는 땅에다 중심을 두고 예수 믿으면 안 돼. But now we're not the world. 새 예루살렘에다 붙여놓고 예수를 믿어야 돼. We're only revolved around you, Jerusalem. 니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their hands up. 그러면 69일에가 지나면 And afterwards 69 일곱 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면 69일이잖아. 그때에 주님이 초림 육신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이거야. And that is when Jesus is going to have his first coming in Bethlehem. 이거는 성경이요. 일자 미래도 안 틀리고 Without a single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At fault at 요거 종말론 조금 아는 목사님들은 에이 정강훈 저 틀렸어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가 아닌데 나도 알아 pastors,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이렇게 말하는 they 거야 might say, oh, pastor, 실제 정확한 날짜 계산은 뭐냐 주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right 그게 문으로 들어갔지 문으로 들어갈지 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귀 타고 들어갔지 바로 그 문을 통과하는 그 시간이 시간도 door, 주님은 아직 안 어겨 그 시간이 바로 언제냐 moment, 62일에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야 아멘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목사님들 뒤에서 혼자서 뭐 정말 조금 아는 척하는 냄새라도 맡은 사람들이 에이 정하면 틀렸네 그 따위 소리 하지 마요 성도들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이렇게 각을 떠놓고 돌아가라 하는 왕이 고레스 And that king who says you can go back, that's King Cyrus. 말한 데도 있지만은 사실 실제는 아닥사스다야, 아닥사스다. It was King Cyrus, but in actuality, it was King Artaxerxes. So listen carefully. 종말론의 책만 73권을 읽은 사람이야. I was 73 books regarding the time. Regarding the end time. 아멘. 아멘.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종말론 때문에 사기를 치고 이단들이 생기고 13만 4천 신천지 13만 4천 들어와 여기 들어와 13만 4천 된다 다 종말론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기 안 당하게 돼 있어 아멘 뭐 666 표를 뭐 이마에 붙은 거 나는 다 안다 딱 보면 너 이마에 이미 666 붙었어 붙어서 빨리 돈 가져와 I already know that you have the 666 on your forehead you must quickly give me money
That is how they scam people. 정말 정말 기가 막혀 말이야. This is absurd.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so we must 예수님도 even Jesus. 종말론을 말할 때는 마태복음 24, 25장에서 When he talks about the end times in Matthew 24, 25. 다니엘이 말한 바. It is talk, 누가 말한 바? Spoken through Daniel. 종말론은 다니엘서로 시작하라고 주님이 힌트를 준 거예요. 힌트를. God gives us a hint that we 읽어봐, start.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의 의미의 힌트는 뭐냐 포괄적인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의 새 기둥을 세우지 못하는 자는 종말론의 종자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If you 이거는 do not know all the three pillars of the book 예수가 Daniel, 힌트를 줬잖아 예수가 That is God's hint in Matthew 24, 예수님이 뭘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은 창조주요 성경을 기록한 본체인데 예수님이 뭘 부족해서 종말론을 알려면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를 보라 이 말이야 다니엘서를 No, God already showed 그러니까 this 오늘 여기서 여러분은 다니엘서가 뻥 뚫렸다 이거요 And that is why at this moment you are piercing through the book of Daniel Say men with your hands up 이해가 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그럼 다시 물어볼게 So 자, let me ask you again 70일인데 It is 70 weeks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은 70일이에요 It is 70 weeks 70, 40, that Israel will remain in this earth 7일에는 뭐 안 돼서 먹었다고? And 7 weeks they already used it for 성전 짓는데 성전 짓는데 covering their temple. 아멘. 아멘. 그다음에 62일에가 지났어. And so, 60일에 지나면 뭐가 passed. 온다고요? And afterwards 62 weeks what comes? 기쁘다 구주오셨네. It is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난다는 거. It is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면 한 일에가 빠졌잖아. 한 일에. 62 weeks plus 7 weeks. 한 일에가 7년이잖아. 7년. And one week is left. 이 7년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Where did they move to? 요한계시록으로 도망갔다 이거. The one final week moved to the book of Revelations. If you just know this. 일단은 이단한테는 안 걸려요. The first off, you will never be caught by your heresy. 이것만 알면 종말론한테 사기 안 당하는 거야. If you just know this fact, you will never be scammed.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so 다니엘서의 70일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 생겼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높이 들어요 자,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나머지 네, 다음 주에 마무리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Lord, thank you. 성경을 열어줘서 감사. Thank you for opening up the Bible to 절대로 us. 절대로 종말론 때문에 사기당하지 않게 하여. We will never be scammed by end times theory. 나는 주님의 재림과 연합하겠습니다. I will have unity with your second coming.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I will wait for your second coming. 주여 성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와요 주 우리 다시 내게 잠을 깨어라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능력을 체험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아픈 육체를 고쳐주세요. 육신으로 주님 이 땅 계실 때 병든 자를 싹 고쳐주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암병도 떨어지게 하시고 각종 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이번 한 주일도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빨리 세계 기독청을 지어야 되는데 목숨 걸고 헌금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송을 부르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함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구주와 변사님 오셨나? 아, 잠깐 오셨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쪽으로 오셨죠. 주님 주여 나의 신의식 대표님 오셨나? 신의식 대표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자, 구주와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부정투표를 4년 전부터 투쟁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하기 한 달 전에 대법원에서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기각한 걸로 끝나버렸죠. 그렇습니다. 네. 저게 법원입니까, 저것이? 어? 대법원의 수준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그때에 우리 변호사님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막 욕을 해가면서 판사들 나와 이 새끼들 아이고 대선배인데 무섭지도 않았어고 대선배인데 사법고시 그래도 워낙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장재현 박사님하고 변호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부정투표 고발을 했죠. 사람을 딱 지목해서 했죠. 그렇습니다. 7명인가 예. 했는데 이제 대통령의 반응이 나타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안양지청으로 예, 예, 예. 이게 수사를 내렸단 말이야.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을 리가 없거든. 맞습니다. 틀림없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안양지청으로 이제 갔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왜 모셨냐면 예. 그 안양지청 담당 검사도 정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네. 변호사님이 중심돼서 주옥순 엄마 해가지고 내일 안양지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예. 한번 해달라고. 아, 예, 예. 기자회견을. 좋습니다. 예. 이게 집회 신고가 안 됐으니까 집회로는 못하니까 기자회견을 해서 강력하게 예, 예. 빨리 먼저 구속수사하라는 구속수사. 예, 예. 구속수사하라고 예. 강력한 기자회견을 하고 여기에도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많이 거기 안양지청으로 가서 이렇게 압박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일하기가 좋은 거야. 맞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해야 대통령이 하죠. 대통령요 힘 없어요. 아니 나는요 대통령 공짜로 줘도 안 하겠어. 아니 자기 마누라도 하나 못 지키는 걸 그걸 대통령을 왜 해야 돼? 왜 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쳐줘야 이번에 이 진실이 밝혀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담당 검사는 정해졌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해졌으니까 이 사람이 손에 예. 이게 질질 또 2년, 3년 끌 수도 있고. 예,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가서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에서 안 되면 텐트를 다 쳐버려, 만개를. 텐트 다 쳐서 일주일 안에 일단은 구속수사하라는 거, 구속수사. 예, 예. 왜? 증거인멸, 구속할 때는 항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기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증거인멸할지 모르니까 그럼요. 빨리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맞습니다. 구속수사하는 네.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법을 잘 모르지만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구속수사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요. 그렇지. 선관위는 이미 다 언론에 났듯이 그 채용비리 때 그 면접 점수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하하. 수십 명을. 수십 명. 그러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개표 결과는 조작을 안 했겠습니까? 아, 이거 뻔하지. 볼 것도 없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당연히 그건 조작의 우려가 너무 높고 뭐 장지현 박사님 말한 통계에서도 이상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여론조사에서는 5% 6%까지 나왔는데 실제 개표를 해보니까 2.2%밖에 안 나오는 거는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하하.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한 여론조사에서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렇지. 최소 세네 군데에서 다 5% 6%가 다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어떻게 2%가 나오냐. 우리가 사실은 지난 4.15 총선에서도 이 통계가 너무 이상하다라고 주장하니까 저쪽 좌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여론조사하고 똑같이 나왔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하하. 우리 주장을 그렇게 반박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번엔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3분의 1 토박이 났으니까 그렇지. 이건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그거보다가 선거 예. 끝난 뒤에 예, 예.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 리얼미터 있잖아요. 예, 예. 리얼미터가 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예. 다시 내가 수사를 저기 여론조사를 다시 시켰는데 예, 예, 예. 선거 끝난 후입니다. 후인데 어느 당을 찍었느냐 이 여론조사를 리얼미터가 했는데 예, 예. 3.2%가 나온 거야. 야. 선거 끝난 후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맞습니다. 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은 3개월 안에 재선거를 명령하십시오. 마지막 말씀하시죠. 예, 이 선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그러면 결국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국민 개개인들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아주 기초 중의 기초는 선거고 선거의 투표와 개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아주 상식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상식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우리 이 부정선거 초점을 자꾸 흘리려고 이원석 검찰총장 있죠? 네. 그 사람 왜 그래요 도대체?
이미 이원석은 네. 문재인과 손을 잡았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과 손을 잡고 아. 나중에 자기도 한번 국회의원 돼보겠다. 아하. 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아. 한번 대항을 해서 어. 자기도 한번 정치적으로 떠보겠다 어. 이런 생각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잘라고 쳐내버려야지. 지금 몇 달 나가라고 다 메시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몇 달 남았어요? 지금 이제 9월이니까 네. 아직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가는 검찰총장은 어. 대체적으로 대통령과 사이가 좋고 예 그리고 원만하게 일을 처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임기를 채우지만 대통령과 갈등하고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검찰 인사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거는 이원석에 대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메시지를 내린 거면 어.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예의로서 그때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 정부 있죠. 예. 뭐 김영삼, 뭐 이명박 그때는 정부가 딱 바뀌면 검찰총장이 스스로 다 사표를 냈더라고. 아 그렇죠. 옛날에는. 근데 이 사람은 뻔뻔해가지고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야. 계속 버티고. 근데 오늘 이거 보다가 한동훈이가 말이요. 한동훈이가 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왜 안 합니까? 한동훈이가. 저는 한동훈이 공범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보도 보셨죠? 한동훈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람. 심지어 사람?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이야 참 난.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명백하게 팩트입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 한동훈 얘기도 아니고 한동훈 측. 아. 나는 그런 언론 일도 알 수가 없고 일면식도 없다. 아니 여러분들 그 한동훈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CBS 논설 주간도 한동훈 얘기를 지가 직접 듣고 전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만난 사람들 당선자 낙천자 낙선자 예? 정치권 인사들 만날 때마다 한동훈이가 얘기한 건 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이 어떻다. 그 사람은 이렇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 심지어는 야. 욕설까지 한다니까. 욕설. 그 새끼라고 그랬겠지 아마. 기가 막히네. 예. 기가 막히네. 예상에 따르면 보도를 보면 아이 그 새끼가 말이지 나를 자르려고 하고. 한동훈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 싫어할 수 있죠. 그런데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어떤 사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시켜줬는데 한동훈은 윤석열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그 사람이라고 한다는데 이게 인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새끼를 지지하는 그 미친놈들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당대표 되고 대통령 하려고 지금 한다며요. 당대표 돼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 당대표가 되려면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지금은요 대통령과 손 꼭 잡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자국 깨면 늘 탄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탄핵의 깃발을 올렸다. 윤석열 탄핵하자 이러는데 여당의 대표가 될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새끼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을 탄핵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자, 이제 박상학 대표님 짧게 1분만 딱 하려는데 오늘 또 똥바가지 또 쟤들이 똥바지 보냈죠? 네, 예. 네. 그 5월 10일 날 김정은이 우리는 8천만 민족도 아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아니다. 대한민국은
불변이 주석일 뿐 이러는 김정은이 개변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불변이 주석이라는 김정은 이 자야말로 불변이 역적 민주화국 의원수일 뿐 하고 대북전단을 보냈더니 요놈이 더럽게 살짝 미쳤네. 그런데 이 에드번을에 의한 비라를 보내는 역사가 100여 년이 더 됐습니다. 1, 2차 대전 때도요 서로 적진에 수백만 장의 비라를 보냈고 서부독이라고 동부독을 갈라져서 서부독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 4.19 진영에서도 수십억 장의 비라를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같습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김대중 이 작자가 김정일이하고 6.15 선언을 맺기 전까지는요 수십억 장의 대북전단을 보냈지만은요 요런 아니 똥물하고 쓰레기를 보내 이 전대미문의 역사를 쓰고 있느냐. 근데 예, 국방부 장관이 스피가 틀겠다 그 영상 예. 북한을 향한 영상 있죠 예. 틀겠다 그 저 우리 1사단장 하신 우리 황준성 장군님에 의하면 예. 북한 애들이요 한국에서 스피가 틀고 영상 틀면 고쳐서는 애들이 따라 부른대 그걸 예, 맞습니다. 따라 부르다가 한국으로 넘어온대요. 네. 그런데 이거 영상 다시 틀겠다 하니까 김정은이가 김정은 그 김여정이가 다시는 똥바가지 안 보내겠다 했잖아요. 예. 했는데 우리 박상훈 대표님이 전단지를 다시 보내니까 6월 6일 날 보냈습니다. 6월 6일 날. 예. 6월 6일 보내니까 이 새끼들이 오늘 똥바가지 또 보냈죠. 예, 예. 그래서 목사님 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 갔고요. 우리 탈북자들은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 와서도 이방인으로 몰려갔고요. 3D 업종에서 솔직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 우리 회원 탈북자분들이 5천원, 100천원, 만원씩 보내주는 돈을 갖고요. 이 부모 형제들에게 자유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다가 똥오물을 써보 이 김정은이 개이쳐 죽일 놈. 이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체 날씨가 더워서 계속 전단지 보낼 거야 뭐는? 계속 보내려고 합니다. 하. 계속 김정은은 우리 국민의 머리 위에 우리 이게 선진국 국민이 맞습니까? 이거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모두 쫄아갖고 아니 우리 탈북자들에게는 총도 있고 탱크도 있는데 이거 총알하고 기름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적진으로. 여기 내가 보니까 이 여기 또 김정은이 보낸 오물 쓰레기 떨어지는가 했더니 아 이 강화문 이 사랑제일교회 예배드린 데는 이거 아니 무지개 같았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갔고요. 사랑제일교회 성도분들과 또 미안하지만 우리 정강은 목사님께 부탁드리려고 이게 염치없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저 김정일이 머리에는 폭탄을 보내고요. 2천만 북한인민에게는 사랑하는 2천만 동포들에게는 진실과 사랑을 보낼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저 가만 있어. 김영환 박사님 어디 갔나? 김영환 박사님 빨리빨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사만 잠깐 하고 예, 감사합니다. 아 영국에서 참 대단한 공부를 하신 이 김영환 박사님이신데 내가 그 처음에 영국 갔을 때 좀 도와주기도 했는데 오늘 한마디만 딱 시간이 원쳐서 30초만 딱 해야 되고 오늘 저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정강 목사님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그리고 이 그 오픈 에어 프리칭, 그러니까 옥의 예배 설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시대에 바로 그 예수님을 이어가는 옥의 설교가이십니다. 일단은 박사학위 어느 학교에서 받았어요?
웨일즈 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이야, 그 웨일즈 대학에서 한국 사람이 박사 받는 사람 많아요? 예, 여러 대 있습니다. 여러 있어요? 예. 대단하네. 그 어려운 박사를 어떻게 받았어요? 주님 은혜입니다. 그 영국의 보수주의 그 신학자, 예. 잔 스타트라든지, 예. 로이드 존스, 예. 그 사람들 다 돌아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세운 교회는 지금 현재 영국이 어떻게 돼가요? 지금은 뭐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죽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희망은 여기 강함밖에 없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전 예.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강함은 교회, 5개 교회죠. 예. 이 정강욱 목사님의 교회야말로 이 현대 시대에 누가사도행전에 그 나타나신 성령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저녁 예배 설교 좀 해주시고. 예, 자, 이제 정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살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린 살만큼 살았어 이제.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이끌어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심령과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전 세계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